짠!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자, 60회 시험 잘 보셨나요? 뭔데 사실은 이 해설 강의를 보실 분들은 보신 분들이 아니라 보실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해설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개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게 될 건데요. 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뭐 자, 60회 출제 경향 및 난이도. 오, 제가 볼 때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 어려움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60회 시험이 이게 지금 8월 달에 본 시험이라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떨어진 측면이 없잖아 있다 라는 것도 제가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땐 조금 어려운 그런 시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문제였길래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저랑 문제 풀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념 교재에 있는 그 내용들만 공부하시면 뭐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전근대 시기 분류별 출제 비중을 볼게요. 전체 50문항 중에서 한 30문항, 20문항, 즉 한 3대 2 비율로 전근대, 근현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우선 전근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는 자, 2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문제 출제된 그 문항 수가 29문항인데 선사시대에서 2문항, 고대에서 8문항, 고려에서 6문항, 조선에서 13문항. 역시 조선시대 출제 비중이 많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선사 빼고 29문항, 선사 빼고 27문항, 고대, 고려, 조선만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한번 나눠봤더니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뭐야, 정치가 18, 경제가 2, 사회는 없고 문화가 7문항, 총 27문항이 이렇게 출제됐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근대는 여러분들 정치 파트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정치 파트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냐면 왕이에요, 왕. 예. 그 왕이 뭐 했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문항, 27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었다. 전근대 분석했고요. 다음, 근현대입니다. 자, 근현대는요, 네, 총 2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개항기에서 8문항, 일제강점기에서 6문항, 현대에서 6문항, 세시풍속에서 1문항 요렇게 지금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려웠어요. 킬러문항 꽤 많습니다. 뭐 9번, 24번, 29번, 32번, 37번, 42번 뭐 이러다 보니 기본을 응시했던 그 수험생들 중에서 4급 합격률이 14%대밖에 안 나왔어요. 와, 어려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어려웠는지 저랑 함께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 교재 있지요. 그 기본 개념 교재에 있는 판서를 잘라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 개념에 있는 판서만 공부하셔도 네,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이 파란색 박스는요, 이제 문제의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답지가 될 겁니다. 이걸 공부했다 치고, 지금 이제 신석기 시대가 나왔습니다. 정착생활했고, 빗살무늬 토기 만들었고, 그들은 또 가락바퀴도 사용했다라는 건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시대의 생활 모습. 빗살무늬 토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 시기, 정착생활과 농경이니까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죠? 신석기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 정답 아까 가락바퀴. 네.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정착과 빗살무늬 토기 자료 주고 답지는 가락바퀴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수전. 자, 이건 이제 철기 시대고요.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고요. 청동방울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겠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 나라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사만에 대한 설명이네요. 소도 천군이 있었고 답지는 신지와 읍차와 같은 군장이 있다. 요거는 이제 공부한 상태. 공부했어 우리. 자, 했다 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천군 나왔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예요? 사만. 아, 답지는 무엇일까요? 답지는 신지읍차. 아까 공부했던 그 파트에서 그대로 자료와 답지가 나왔으니까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영고, 부영고, 부여고요. 아, 민면을이 제 옥저고요. 책화는 동해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국 천황이 진대법을 실시했어요 라고 우리가 개념 시간에 공부했다 치고 판세 있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식량을 빌려주도록 하고 겨울에 갚게 고국천황 나왔죠? 뭐 했다고요? 고르시면 됩니다. 진대법.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흑창, 태조 고려 왕건 때 시행했던 것이고요. 삼평창도 물가 조절 기관이 되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제위보, 고려시대 때 빈민 병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독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는 우리 땅. 자, 안용복이 또 이걸 확인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자, 요와 같은 내용을 배웠다 치고 문제 갑니다. 이 섬은 어떤 섬일까요? 대한제국 칙령 42호 나왔죠. 독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답지는 네, 바로 안용복 고르시는 거예요. 개념 판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한 섬은 절영도, 영국의 불법적 점령은 거문도, 하멜일행은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백제의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석촌동 고문도 있고 무령왕릉도 있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있고 이런 거 보여주고 또 다른 백제 문화유산을 고르는 문제 같아요. 익산 미륵사리 석탑 다 판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거 배웠다 치고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가상우표 공주와 부여에 도읍했던 국가 어떤 나라?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문화유산 소재 정림사지 5층 석탑 석촌동 고문군 무령왕릉 석수 아까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자, 그럼 어떤 걸 고르면 됩니까? 미륵사리 석탑. 분명히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답지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첨성제는 신라고요. 무용총은 고구려고요. 성덕대왕 신종군 역시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네,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네요. 김해, 김수로, 대성동 다 배운 내용 갖고 문제 풀어볼게요. 김해, 김수로. 보니까 김해, 수로왕이 있네요. 그럼 이건 어떤 나라예요? 금관가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네, 여기 지금 아까 분명히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전기 가야 연맹, 여기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잖아요.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나라가 바로 금관가야였음을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바로 네, 1번 답지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국학, 통일신라죠. 옥저정복, 고구려죠. 22단문은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어떤 왕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은 지중왕입니다. 신라에서. 자, 그러면 이 지중왕이 뭐 했냐는 거예요. 우경을 실시했네요. 자, 요거 이제 공부한 거야. 아, 왕이란 칭호, 지중왕, 우경.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신라 국왕이라는 호칭을 올렸대요. 누굽니까? 지중왕의 업적은 뭘까요? 우경장명. 고르시면 되겠죠? 개념 공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해놓으시면 문제 다 풀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율령반포는 법흥왕이고요. 독서삼품과는 원성왕이고요. 화랑도 국가조직은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찬 음식을 먹었다. 찬 음식을 먹는 세시풍속은 한식이에요. 네, 한식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단오는 5월, 칠석은 7월, 삼진날은 3월입니다. 물론 다 음력이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백제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 개백, 황산벌, 마지막 전투. 그런데 결국 백제는 멸망했단 말이야. 백제 부흥운동이 있네. 그 부흥운동이 바로 백강전투. 자,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결국은 나당 전쟁이 벌어져. 이게 기벌포전투. 이거 순서대로 보면 돼요. 이거 순서대로 배웠습니다. 이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른 거 황산벌전투 있고요. 기벌포전투가 있네요. 예, 황산벌전투가 있고 기벌포전투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 답지는 백강전투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흐름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살수대첩은 고구려와 수나라와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주었던 그 황산벌보다 이전이고요. 관산성 전투도 역시 신라와 백제의 싸움 이전이고요. 처인성 전투는 고려시대니까 뒤쪽이 되겠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아하니 네. 지금 신라 말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진골 귀족과 왕위 다툼이 보여지고 있고 장보고의 활동,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신라 말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김헌창의 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신라 초기, 통일신라 초기는 김음돌의 난, 통일신라 말기는 김헌창의 난 이렇게 구분 지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문제 풀어보죠. 다음 기획서에 나타난 시기에 해공왕 아까 등장했고 해공왕 등장했고 왕위 쟁탈전 있고 왕위 쟁탈전 지금 보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장보고 진성여왕 원종애노 와우 뭐 장보고 진성여왕 뭐 다 있어요. 지금 원종애노나 진성여왕 다 있어요. 그죠? 통일신라 말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빰 아까 김원창이 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장염의 난은 고려고요. 김삼이 효심의 난 망이 망소의 난 모두 고려시대입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해입니다. 발해 이렇게 딱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발해 무왕이 뭐 했냐는 거예요. 발해 무왕 산둥반도를 장문유를 통해서 공격하도록 했죠. 발해 무왕이 산둥반도 공격. 자 봤더니 지금 발해 무왕이 가해 뭐 했느냐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산둥반도 등주 공격. 배운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대마도 정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세종 때 있었고요. 사군 육진도 역시 세종 때 있었고요. 동북 구성축조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여진, 윤관, 별무반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철원, 태봉, 어떤 나라입니까? 예, 궁예, 지금 후 고구려와 관련된 인물, 철원, 태봉, 철원, 그 태봉이라는 나라를 철원의 도읍지를 정했던 그 인물은 바로 궁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 태봉 철원 이 인물 누구냐고요? 네,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바로 나오죠? 네, 견훤은 후백제, 온전은 백제, 주몽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일연의 삼국유사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연이 지은 책 삼국유사 3번 고르시면 되겠죠. 네. 자, 동국통감. 동국통감은 이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역사서고요. 동사강목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왕 운기는 이승유죠. 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고려 말기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은 무엇일까요?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걸 딱 배웠지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니 원의 영향을 받은 탑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대요. 네, 방금 했잖아요. 원이었나? 바로 나왔잖아요. 그럼 계속 경천사지 10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불국사 3층 석탑 통일신라탑이고요.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탑이고요. 영광탑은 발해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서희. 예, 서희의 활약. 그 다음에 또 강감찬의 활약. 이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침입 때 서희가 활약을 했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활약을 했는데 제가 2차 침입까지 배워야 되나 기본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판서에는 집어넣지 않고요. 이렇게 설명글에만 좀 2차 양귀비 활약했다는 걸 썼는데 와, 이 15번에서는 이제 이것마저 나와 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조금 네. 자, 근데 이제 뭐 사실 가다를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거니까 사실은 지금 1차 서희 강감찬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1차고 이게 3차니까 이 양교를 모르더라도 그냥
앞뒤로 배치하면 이건 중간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가나다를 고른 네,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시대 때 최충원이 만들었던 조직으로 교정도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요. 자, 문제. 최충원이 설치한 조직이 뭐냐는 말이야. 교정도감이라고요.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네. 중방은 또 그 교정도감 이전에 그 무신들의 회의기구였고요.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문신들의 회의기구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진울. 진울 스님 하면은 수선사, 결사. 요거 딱 공부한 상태에서 고려 승려거든요. 가봅니다. 자, 진울 스님 어떤 거 하셨어요? 네, 저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그 내용이 바로 답지로 지금 나왔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무해가는 원효고요. 천태종은 의천이고요. 왕, 오, 천축국전은 해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뭐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 정몽주라는 사실. 이건 뭐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 정몽주. 자, 가에 들어갈 인물입니다. 바로 고려 왕조를 지키고 있던 인물은 누구냐? 네, 바로 정몽주 고르시라는 이야기였어요.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고요. 송시열은 조선 후기 유학자고요. 정도전은 고려를 지키지 않고 조선을 건국하려고 했던 인물이죠. 네, 정답을 위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네. 지금 이제 조선시대인데, 여기 지금 이제 세종 때,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발명품에 역할했던 인물이 바로 장영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천, 갑인자, 이순지의 칠정산, 장영실이 뭐 만들었느냐? 15세기 조선 과학기술 발전은 뭐가 있느냐? 그럼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자경루 하나. 왜냐면, 거중기, 대동여지도, 동의보감은 모두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빼기, 빼기, 빼기만 해도 남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실을 모르더라도, 이건 15세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원간섭기 나오고 있고요. 오, 이 당시 변발을 했네. 그죠? 원간섭기 변발하고 있는 고려의 모습들. 자, 자 선생님 질문에 대한 학생들다. 몽골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생활 모습 가볼게요. 자, 보니까 지배층 주심 변발 있고요. 네, 소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돌에 주름을 좀 철리. 어렵다.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3번 문제가 너무 확실해. 고추를 넣어 김치를 담갔어요. 고추? 이거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김치가 빨갛잖아요. 고추를 넣었으니까. 근데 그 김치가 전통김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임진왜란 이전까지 우리의 전통김치는 백김치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들어오면서 빨간 김치가 나온 것이죠. 근데 이거 고려시대 찾는 거잖아. 이건 조선 후기 보여지는 모습.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사헌부의 기능, 감찰을 하고 있는 사헌부는 바로 이 3사에 들어갑니다.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게 3사잖아요. 그죠? 자, 사헌부 감찰 기능인데요. 각 기구에 대한 설명, 호조 관리들의 국가의 물자를 빼돌렸습니다. 와우! 감찰 들어가야 됩니다. 감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그 감찰 들어가는 사헌부는 바로 3사로 불렸다. 4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왕명 출납을 관장했던 곳은 승정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은 곳은 한성부, 외국어 통역 업무를 담당한 곳은 사역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신진사대부. 네, 안양에 의해서 소개된 신진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을 공부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서원, 이황, 이이 이런 인물들. 자, 가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 신진사대부. 이건 바로 성량이 되겠죠. 선종은 불교고요. 양명학. 양명학은 이제 조선 후기 그 정제도의 강화학파 유명하죠.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 이게 지금 병자호란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네, 그때 임금은 인조였고요.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항전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면서 군신 관계를 책봉하게 된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자,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 인조 등장했네. 이 전쟁 그럼 병자호란 아니야. 뭐가 있을까요?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아까 배웠던 내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김시민, 임진왜란, 별무반, 고려시대, 이여송, 임진왜란. 정답은 3번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뭐 그 흐름을 묻는 문제 같아요. 예송 논쟁 다음이 환국이었고 그 다음이 탕평정치, 그 다음이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흐름. 예송, 환국, 탕평. 자,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가나사이 시기. 자, 지금 예송 논쟁이 있고 탕평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환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환국,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배운 거 그대로 나옵니다. 비변사 폐지는 이건 한참 뒤로 가야죠. 흥선대원군 때고요. 훈련도감에 설치된 임진왜란 때 설치가 되었고요. 무오사화는 조선 전기입니다. 이건 지금 경신왕국은 조선 후기 숙종 때거든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19세기 농민봉기 시대인데 이때 이 서북지역에서 서북지역의 어떤 차별에 의해서 일어난 게 바로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봉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부한 거 한번 볼게요. 서북지역 나왔네요, 지금요. 그죠? 자, 특히 이제 정주 서북지역, 서북지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경래의 봉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요. 백낙신의 횡포는 19세기 농민 봉기 중에서 임술 농민 봉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이 참여했다. 뭐 망이 망소 이에 난 공주 명학소 고려시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때 팔관회, 고려시대 때 팔관회가 있었다. 태조 왕건 팔관회 장려 배웠단 말이죠. 배운 상태에서 문제 볼게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춘향전 상평동보 나왔네.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볼 수 없는 것. 자, 민화 볼 수 있고 탈춤 볼 수 있고 판소리 볼 수 있는 팔관은 고려시대라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대동법이 시행된 이유는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대동법 시행. 자, 그런데 지금 박납 폐단이 있어. 실시 배경이. 이건 뭐야? 이거는 대동법이지 뭐. 다 바로 나와야죠. 대동법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균역법은 역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영정법은 전세, 토지세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과점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조 때입니다. 네, 수원 화성. 지었고요. 규장각 초기 문신제 있고요. 장용영 설치, 정조의 역할 묻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수원의 수원 지금 화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왕은 누구? 정조. 정조가 실시한 정책은 무엇이다? 장용영 설치. 1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식과의 시행. 이거는 이제 조선 이제 고려 시대고요.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 때고요.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유형원의 반개수로 뭐 딱 붙어야죠. 이익의 성호사설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 반개수록 있네. 그럼 이 인물은 누구야? 유형원. 바로 나와야죠. 네. 이익의 성호사설, 박재가의 북학의, 홍대용의 뭐 의산문답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유형원의 반개수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대한제국의 문제예요. 대한제국. 대한제국 시기의 광목역 내용, 뭐 황제권의 강화, 대한민국 국제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배우고 문제를 풀어보니 자, 지금 황제 즉위 시기야.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대한민국 국제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네, 아까 대한민국 국제 요거 내용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당백전, 영선사, 유경공은 모두 대한제국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정총국이란 키워드가 주어지면 저는 이건 무조건 갑신정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바로 그 내용. 3일천하 우정총국. 정답은 갑신정변. 네, 어렵지 않죠. 갑오경은 이후고요. 분화로도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모두 일제강점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청일전쟁, 을미사변, 단발령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단발령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이거 배운 거죠. 이거 배웠어. 자,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의병이 일어난 시기, 지금 국모시에 있대요. 이게 명성호 시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시기를 골라봐라. 그러면 청일전쟁 반발 이 사이가 되겠네요. 4번. 청일전쟁 반발,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 예, 그리고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항으로서 저항으로서 을미의병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너럴 셔모노 사건 미국. 오케이. 자, 이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왔던 이 신미양요, 이 신미양요 직후에 바로 이 척화비를 건립을 합니다. 자, 지금 어제연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미양요야. 신미양요 이후에 뭐 했냐고요? 척화비 건립했다고요. 아까 배웠잖아요.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박해, 이거는 병인 양요와 연결되고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의 어떤 그 결과가 바로 이 바로 신미양요 되겠습니다. 어페르트가 남인군면 동굴 사건에서도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건 신미양요 이전입니다. 자, 이 문제 헤이그 특사로 누가 파견되었죠? 이상설, 이준, 이휘종. 자, 공부했어. 공부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오른 것은 이상설, 이휘종. 그러니까 이준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손병희는 이제 천도교. 여운형은 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홍범도, 봉오동 전투와 연결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에 있어가지고 이 대한매일신보가 홍보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배웠단 말이지. 자, 배운 상태에서 국채보상운동에 뭐 했다고요?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대한매일신보의 지원. 네, 아까 배운 거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고요. 조선사람 조선것, 이거는 물산장려운동, 일제강점기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차별 주장한 것은 형평운동, 역시 일제강점기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1운동의 결과, 이 3.1운동의 결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다. 여기 지금 무단통치 1919년 3.1운동,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4번을 납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독립문 홍범 14조는 이전이고요. 토지조사도 10년 되니까 이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박상진 하면은 대한광복회가 딱 붙여야죠. 박상진 하면 대한광복회. 자, 박상진 등장했고요. 이 단체로 오른 것 대한광복회 고르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 그죠? 권어패는 연해주에 있었고요. 보안회는 황무지기관 반대운동을 담당했던 애국개몽운동단체고요. 참의부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 만주에서 활약했던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10년대죠. 자, 지금 보니까 이 만주 쪽에 지금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어떤 그 활약을 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신흥강습소, 이 신흥강습소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데요. 이런 활동에 임했던 인물 바로 이회영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예, 우당 이회영 선생. 신채호는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과 관련이 있고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요. 이동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궁성요배입니다. 궁성요배. 요거 이제 언제냐면 1930년대 일제 정책인데 궁성요배 나오면 이제 황국시민서사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니까 궁성요배 등장했습니다. 아, 1930년대구나. 그러니까 답지는 네, 바로 한국시민서사. 이 시기에 정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태형 10년대, 회사령 10년대, 암태도 20년대, 30년대 이후 3번. 자,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조직은 바로 신간회입니다. 요 광주학생항일운동과 신간회 너무 중요하죠? 갑니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지금 광주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네요. 바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 신간회, 진상조사단. 답 나왔죠?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것은 60만세운동, 통감부 탄압으로 실패한 것은 국채보상운동,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배경, 요거는 이제 이승만의 국제연맹 청원이 배경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청천 하면은 한국광복군. 네,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지청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지청천, 총사령관 지청천, 이건 한국광복군 아니야. 그럼 한국광복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4번 답지입니다. 쉽죠? 북로군정선은 1920년대 김좌진에 의한 청산의 전투 연결되고요.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만들었죠?
중국 관내 최초의 군사 조직입니다. 조선혁명군은 만주 지역에서 양세봉이 1930년대 초반에 이끌었던 조직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요. 네, 지금 김구, 이 50총선에 반대하기 위해서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뭘 했을까요? 바로 북한으로 가죠. 남북 협상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3천만 동포 읍고 나왔고 이후의 사실이 뭐냐고요? 네, 북한에 갔잖아요.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진행되었다. 아까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한인 애국단 결성,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예.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그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 그 이전, 모스크바 상부회의도 역시 이전.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요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50총선에 반대하는 예, 그 분위기 속에서 남로당원들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사건, 이걸 이제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되었던 아픔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예, 남한만의 단독성을 반대하는 세력. 네, 지금 여기 그 50총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50총선을 지금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 4.3 사건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원산총파업 제한미 사건 자유시천면 모두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광복 이후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인천상륙작전이 6.25 전쟁 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어요. 유엔군이 지금 참전한 건 6.25 전쟁. 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인천상륙작전.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요거는 6.25전쟁 이전이죠. 예,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에 탄핵. 이건 일제강점기입니다. 쌍성보도 역시 일제강점기. 시기가 다 안 맞아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예요. 그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6월 민주항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바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1번입니다. 3.15 부정선거 항의는 4.19 혁명, 한일 국교 정상 반대는 6.3 시위, 신군부 비상계엄 확대는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제 무역항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통일신라의 무역항은 울산항, 그 다음에 고려는 병란도, 뭐 조선은 뭐 이렇게 만상 송상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가다의 모습이 나타난 시대 순서예요. 어, 뭐야, 당황성 울산항, 이거 통일신라, 만상 송상 조선, 병란도 고려, 가다나, 정답은 가다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OECD 가입했고요. 금융실명제. 요거 배웠죠? 요거 배운 상태에서 김영삼 정부 문제 풀어보니 OECD 가입, 김영삼 정부 답지는 금융실명제. 1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경북 고속도로 준공 박정희 정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FTA 미국 노무현 정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강화도를 지금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뭐 많죠. 뭐 고인돌도 있고 몽골 침입 때 임시 수도이기도 했고 병인양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곳인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 병인양요의 격전지 나왔네. 이것만 봐도 알겠다. 그죠? 강화도. 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쪽에 가시면은 이제 명량, 이순신 장군의 명량을 또 볼 수 있고요. 아, 거제도는,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포로 수용소, 방공 포로 수용소, 예, 그런 것들도 있었던 곳이죠. 거제에서도 이제 조선군이 패배했던 그 칠천장 해전도 여기서 벌어집니다. 울릉도, 울릉도는 뭐 동쪽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 지금 보니까 지금 태조 왕건의 훈효 10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태조 왕건의 훈효 10조인데,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최치원, 심우책을 건의했잖아. 근데 최치원한테 훈효 10조는 이건 왕건이잖아. 그죠?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노태우 정부 때뭘 했냐는 것이죠. 네, 유엔 동시 가입도 했고요. 남북 기본합의서도 체결했던 정부가 바로 이 노태우 정부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 개념식 공부했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보니까 지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장했습니다. 네, 노태우 정부란 걸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북 기본합의서. 아까 배운 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고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는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을 풀어봤는데요. 문제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판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은 있었지만 개념 공부를 했다라 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기 한달 전부터 선생님과 함께 그 전야제까지 쭉 금요일마다 준비하는 거 알고 있죠? 네, 금요일날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제가 시험장까지 인도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합격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금요일날 만나요.